안녕하세요. 지름길 법무법인의 보험보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무국장 박혜원입니다. 암환자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은 장기질환은 무엇일까요? 바로 심근경색입니다. 초기 사망률이 30%에 달할 정도로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인데요. 오늘은 피보험자가 심근경색 진단 없이 갑자기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례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원고는 갑자기 사망하신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보험회사입니다. 판결 선고는 2021년도 1월 26일에 선고된 사건이고 주문은 원고들이 전부 승소한 판결로서 원고 A 배우자에게 1,700만 원 정도 상당, 원고 B, C는 자녀들인데 각 1,140만 원 정도를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판결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판단에 앞서서 당사자들의 관계, 보험계약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망인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 두 건을 체결했습니다. 제1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고 보험 수익자는 법정 상속인,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로서 3천만 원을 보장하는 계약이었고, 제2보험계약은 동일하게 망인이고 법정 상속인이며 급성 심근경색증 치료비 진단비 포함해서 1천만 원을 보장하는 계약이었습니다.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제1보험계약에서 특정 질병 특약을 맺었는데 보험금은 보험기간 중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진단비를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증의 정의와 진단 확정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분류표에 따른 질병으로서 밑에 이제 별표 9에 보시면은 급성 심근경색증, 2차성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존 합병증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급성 심근경색증의 진단 확정에 관련해서는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내 병의원,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서 진단이 내려져야 하고, 그 진단은 병력과 심전도, 심장 초음파, 관상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 검사 등을 기초로 해야 되고, 이러한 검사를 할수 없을 경우에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문서화된 기록, 증거를 진단 확정의 기초로 할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2보험계약도 제1보험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약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망인이 사망하게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인은 사망하기 4일 전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사망 당일인 2020년 1월 28일 36분경 자택에서 갑자기 쓰러진 후 사지를 잠깐 떨었으며 눈만 뜨고 있는 상태에서 망인의 딸에게 발견돼서 119에 신고되었고, 119 도착 당시에는 망인이 호흡과 맥박이 없고 심장 부수축으로 인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는 것입니다. 판단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의 주장을 먼저 살펴보면은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른 보험금 4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하는 것이었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서 보험계약 특정 질병 특약상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어야 하고,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 확정은 심전도 등 검사에 의해서 기초되어야 되고, 망인의 경우 위 검사에 등에 의한 심근경색증이 진단 확정된 사실이 없었고, 이런 진단 확정을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경우에는 최소한 부검에 의해서라도 급성 심근경색증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유족들이 부검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불이익은 유족이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망인은 사망 이전에 급성 심근경색증의 진단을 확정받은 바 없고, 사망 원인이 급성 심근경색증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특약상 보험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근경색증이라는 어떤 질병에 대해서 의학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심근경색증이 발생한 환자는 미리 나타나는 전조 증상을 경험할 수 있는데 가슴의 압박,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오거나 갑자기 가슴 중앙부로부터 어깨, 목팔 등에서의 통증을 느끼기도 하며 식은땀이 나며 숨쉬기가 힘들면서 불쾌감을 느끼기도 하고 오목 가슴이 아프고 토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들은 나중에 이 판결을 하는 데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관 해석에 대해서도 이제 법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약관 해석은 신의 성실에 따라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해결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하는 판례를 적시하고 있고 사망 원인이 불명하지 않아서 사망 원인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경우에는 먼저 부검을 통해서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증명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면서 사망 원인을 밝히려는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한 유족에게 부검을 통해서 사망 원인이 밝혀진 경우보다 유리하게 사망을 추정할 수는 없으므로 부검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불이익은 유족이 감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초사실을 근거로 해서 심근경색증의 특성상 이학적 검사나 의사의 진단을 거칠 여유가 없어서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까지 이학적 검사나 의사의 진단을 거쳐야만 진단이 확정된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고 망인이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부검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 급여금의 지급을 부검에 의한 것으로 한정하는 것 또한 불합리하고 이 사건 특약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우에는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 하였으나 그 정도가 중하지 않아서 생존하는 경우에는 이학적 방법에 의한 의사의 진단 확정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에 그 정도가 중하여 그와 같은 진단 확정을 거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생기게 됩니다. 사건과 같이 망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치료나 이학적 검사를 거칠 수 없는 경우 망인의 신체 거만을 담당한 자격 있는 의사에 의해서 망인의 과거 병력, 사망 전후의 증상 등을 종합하여 급성 심근경색증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진단이 이루어졌다면 이 사건 특약에서 규정한 진단 금액의 지급 요건인 진단 확정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의료적으로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제3의 병원에 대해서 진료기록 감정 촉탁을 받아서 그 진료기록 감정의 의견을 판결에 반영하여 인과관계를 확정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 측에서 진료기록 감정을 촉탁해서 결과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진료기록 감정 결과에 의하면은 망인에 대한 사체 검안서 에는 사망의 직접 원인이 심근경색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망인이 최초로 내원한 응급실의 간호기록 지시 등에 의하면은 4일 전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내원 며칠 전부터 가슴이 아파서 겔프스 등을 드셨다. 그 내원 당일에도 가슴이 아프기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의 진료 환자 소견서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집에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후송돼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사체 검안을 시행하였으며 사체 검안의 결과에 의하면 심근경색증과 관련한 검사에서 흉부천자 검사상 심낙내 출혈, 말초 정맥혈을 이용한 트로포닌 반응 검사의 양성 소견을 나타냈으며 직접 사인을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진단한 이유는 급성 심근경색 시 발생하는 전형적인 증상, 가슴 통증과 상복부 통증 등을 나타내고 있고, 이와 함께 혈액에서의 프로포닌 반응 양성 소견, 심낙내 출혈 소견이 확인되어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진단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초에 겸허한 의사가 심근경색증으로 진단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사실과 함께 진료 기록 감정에는 다음과 같이 진료 기록 감정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심근경색의 가장 주요한 원인인 고지혈증에 있어서 감정인의 경우 일반적인 위험 인자가
존재하고 있었고, 심전도 상에서도 자시심 비대가 있는 상태로 심장이 어떤 원인이든 부하가 걸리는 상황을 간접적으로 시사하여 여러 위험 요소는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응급실 기록상 며칠 전부터 전구 증상이 있었고, 환자의 여러 위험 요소를 고려할 때 체검안서와 환자 소견서에 기술되어 있는 것처럼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고, 부검이 되지 않았을 경우 정황상으로 볼 때 급성 심근경색증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료기록, 감정입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전문의에서 망인이 급성 심근경색증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확인됨으로써 망인이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 또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았음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 판결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사망하게 됨으로 해서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진단비를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판례들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